김태희와 양동근이 영화 그랑프리로 만났습니다. 그랑프리에서 김태희는 기수 역을 맡았는데요. 양동근은 그녀의 옆에서 도와주는 전직 기수를 연기한다고 하네요. 믿어봐, 날. 그리고 널. 일단 여자 기수고요. 말을 굉장히 사랑하고 그리고 욕심도 많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 해왔던 역할보다 좀 덜 여성스럽고 약간은 운동선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보이시하고 털털한 부분도 있고. 두 사람은 이번 작품을 위해 승마를 배우느라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보통은 한 달리기까지 말을 달리기까지 한 3-4개월은 타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3-4주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근데 내일 모레가 촬영인데 그냥 죽기 살기로 탔죠. 막 초능력이 발휘되는 것 같았어요. 금세금세 막 이렇게 해야 돼. 처음에 이제 말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네,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거는 이제 말을 계속 타면서 엉덩이도 많이 까지고 네, 그런 것들이 힘들었고. 이날은 영화 포스터 촬영이 진행됐는데요. 먼저 촬영을 시작한 양동근, 말을 쓰다듬는 모습이 제법 친해 보이는데요. 이거 부른다는 얘한테 기대라고요? 이어 양동근과 김태희가 말을 사이에 두고 포즈를 취해 보는데요. 조금 나와도 돼. 얼굴 작아 보이겠고.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 영화 촬영을 하면서 많이 가까워진 것 같네요. 정신이 없어. 이어 정식 기수 복장을 입고 말을 탄 김태희, 실제 경기를 앞둔 기수처럼 에너지가 넘쳐 보이는데요. 자, 손 한번 쭉 뻗어 보세요. 쭉. 하나. 양동근도 이해질 수 없는 듯 소리까지 내며 포스터 촬영에 집중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미녀와 개성파 배우로 꼽히는 두 사람의 만남으로 영화 그랑프리는 올해 충무로 기대작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랑프리는 오는 9월 개봉할 예정입니다. 우리 영화 그랑프리 온 가족이 오셔서 추석 때 웃고 또 감동도 받고 또 즐기실 수 있는 또 볼거리도 풍부한 그런 재밌는 영화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한 작품입니다. 저도 가족 영화는 처음이에요. 근데 제가 찍으면서 느낀 거는 정말 남녀노소 정말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재밌게 보실 만한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얼만큼 재미있는지. 예, 감사합니다.